그런 의미에서도 새로운 남북한 시대를 맞이해서 이 사회문화학 교류와 관련된
이러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러한 용역을 영국을 발주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토요일에 많은 감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설사 북미 간의 앞으로 3차 정상회담이 있어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아주 좋은 합의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통일 전까지는 남북교류사업에서 가자 서다가 반복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승을 주고 이것이 가지는 한계성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부터는 법제정을 통해서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뭔가 우리 내부에서 상황이 뚫리면 공동사업을 하고 상황이 중단되면 우리 내부에서 후속 연구를 하고 국민적인 협상도 하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얘기는 이렇게 했는데 뒤에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냐 하는 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잠깐 넣었습니다. 그게 이제 고려문거의 대표적인 정각이 해경전이라는 정각인데 평안도입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돌아와서 조사하면 해산됐죠. 근데 뭔가 수석용을 해야 되겠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제 용역비를 얻어서 연구를 했어요. 잠깐 짧은 연구를 했는데 이제 해경전이 어쨌든 경우 보여주려고 하는 연구를 한 거죠. 이렇게 이제 감정도도 그리고 정면도도 그리고 상상에 대해서 그린 건 아닙니다.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연구를 해서 그린 거죠. 이렇게 생겼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초성을 보면 기둥의 두께를 알 수 있고 기둥을 보면 지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이게 드라마의 CG처럼 상상력으로 작동해서 만든 건 아니고 학술 연구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물론 북에서는 지붕이 다르다고 주장을 합니다. 부산도도 연구했으니까. 근데 하여튼 우리의 연구는 이런 것인데 이상하죠. 분거리 이상하죠. 단청이 없어서. 근데 단청은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건물만 연구하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단청까지 연구할 돈이 없어서 일단 건물만 연구하고 이렇게 생겼을 거다. 이제 그래서 너희들이 조사단 해서 그 회사 나가고 앉아서 뭐 그 뒤에 앉아서 뭐 하냐는 거냐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죠. 그래서 보면 공간이 여러 개 생겼을 것이다. 국민들이 보여주기도 하고 또 고려사에 또 자료도 제공하고 이것이 이제 가야 될 길이 아니냐. 그러려면 법이 필요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질문하시고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하는 조동래 감독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은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고 게다가 급해고 제 심장이 바꿔 튀어나오려고 하는 중이에요. 이 발전하는 시간 동안 제가 굉장히 긴장되고 공포스러울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감안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말 사회 문화 교류에 있어서 앞장서서 달려오시는, 여기 계시는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슬라이드
그렇지 저런 놈입니다. 아마 2016년에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영화 귀향이라고 75,270명이 이제 후원을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돈을 모아주셔서 영화를 만들었고 그 영화로 이제 370만 명이 가까운 관객들이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통해서 정말 많은 또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눔의 집이라든가 또 많은 관련 단체에서도 좀 더 많은 발전을 했다라고 많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생애 보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영화 커리어는 밑에 보시다시피 제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앞선 작품들은 다 망했고요. 그 작품들을 보여드린 이유가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2012년에 두려소리라는 영화를 했습니다. 이 영화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극영화인데 분명히 극영화로 찍었는데 이제 극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보신 분들이 다 다큐로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랬던 작품이고 사실 독립영화로 만들었고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만들었는데 영화가 그 상도 받고 이렇게 나름 성공을 했는데 그걸 보신 그 영화대에서 보신 한 대선배님께서 우리 상업영화로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올렸다가 어벤져스랑 붙는 바람에 참혹하게 망했던 영화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이제 이번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파울볼이라는 영화를 2015년에 만들었는데요. 독립야구단 고향원더스라고 그 이제 김성근 감독님의 이야기를 제가 3년 동안 촬영을 해서 야심차게 이제 개봉을 했는데 개봉할 때쯤에서 고향원더스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화도 문을 빨리 닫았고 그런데 제가 2001년부터 2002년부터 나눔의 집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미아오피 할머니들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 제가 봉사활동을 가서 그때 썼던 시나리오로 14년 만에 만들어진 영화가 드디어 어렵사리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영화 귀향이고 그 이후에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매운기는 제가 연출하지 않고 제작을 맡아서 할머니들과 해서 귀향 상부작이라고 저희들끼리는 이제 이름을 붙여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조금 이렇게 들뛰는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좀 소론이 길었습니다만, 계속 드릴 말씀에 약간 힌트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소리꾼이라는 영화를 올해 9월달에 크랭크인을 목표로 지금 뭐 캐스팅은 한 80% 정도 완료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저희 팀들이 화성시나 또 남양주 이렇게 일대를 지금 돌면서 지금 헌팅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가 저는 이제 아까 소개 올리실 때 남북합작으로 만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의 가장 소망이고 만들고 싶은 그 영화 소리꾼이라는 영화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는 이렇게 이제 저희가 모토를 잡았습니다. 한반도 한민족이 함께 만드는 영화, 한반도가 함께 만드는 영화, 그리고 한반도 민족음악 영화 소리꾼라는 어떤 이야기의 사극이 있다. 그래서 조선시대 청민의 신문을 가진 소리꾼들이 조선 발표를 통해 벌어진 이야기로서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최초의 한반도 문화 기록 영화로 제작하고자 한다라는 아주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원본은 제가 이제 중앙대표 영문 역할을 나왔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썼던 단편 영화를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렇게 디벨롭해서 만든 이야기고 원제는 회신곡이라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네, 이 영화는 우리 광대들의 삶, 조선시대 광대들의 삶을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사극으로서 조선 팔도를 돌면서 잃어버린 아내를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다니다 보니까 만들어진 이야기가 판소리가 아닐까라고 하는 상상력에서 시작을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뭐 이래저래해서 음악에는 이번에는 공명이라고 사실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있으실 수 있지만 굉장히 국악계에서는 유명한 음악 감독이 맡았고 촬영 시기는 저희들이 9월 달에 크랭크인 하기로 결정이 났고요. 예산은 57억 정도를 잡았는데 굉장히 기영 감독이 좀 건방지게 돈을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시나리오를 또 제가 썼습니다만 이 시나리오가 충무로 셈법으로 보면 한 110억 정도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요즘 표준계약서에 의거해서 촬영을 해야만 하고 또 특히 사극 같은 영화는 미술 세트나 이런 것들이 워낙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미술과 관련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57억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이야기는 이제 조선 후기에 영조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자매 조직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었습니다. 실록에도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자매라는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는 한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인신매매 조직들이 그 많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파탄난 조선 후기에 있는 그 유람하는 그런 양민들과 그런 천민들을 사다가 납치하다가 그들이 이제 강제로 자기가 이렇게 빚을 줘가지고 자기 자신 판단하는 그런 문서를 만듭니다. 수결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수결하는 문서로 이제 자신이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하는 조직이 이제 자매 조직이라는 조직으로 실록에서 등장해서 실명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당대 엄청난 그 악명을 떨쳤던 집단인데 왜 그랬냐면은 당시 권력층과 그런 지배층과의 결합을 통해서 그들이 부와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사실 장편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게 200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부터 제가 떠들고 다녔던 것이 이야기는 우리 참 한반도를 다 보면서 다녀야 되는 영화이니까 남북 북한 가서 좀 찍고 싶다. 그래서 북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너무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러다가 참 기적적으로 귀향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되어서 제가 어떤 영화계 훌륭한 선배님한테 친한 선배님한테 제가 이렇게 소리꾼의 영화를 만드는데 북한 가서 찍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선배님이 진지하게 소주를 따라주면서 넌 인생을 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 고만 좀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하신지는 진작은 봤지만 그냥 순수한 목적에서 북한 가서 찍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어디 한번 해봐. 아마 내가 소문 듣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시도를 했지만 다시 피한 걸로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개시켜달라고 그랬죠.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이제 몇 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분들은 처절하게 정말 실패했지만 스스로 실패했다고 말씀하지 않으면서 다음 달이면 북한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입에 담고 계시고 그 영화를 찍고 싶으면 나랑 같이 붙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회유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있다가 10년이 걸려도 영화 못 찍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무조건 북한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뭐 연출 없는 연출 다 해서 어떻게든 북에 들어가고 싶어서 난리를 피는 와중에 2018년 11월 평양에서 개최된 2018년 세계 해외농구 기업인 대회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그 미주평통 수석부의장이신 김동영 이사님 그리고 부의장님 그리고 이제 그 한상총회라고 하는 그 대회에서 한 대회였는데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저도 어쨌든 기업 대표고 또 영화사 대표고 이러다 보니까 넣어봤습니다. 넣어봤더니 복이 이렇게 잘리고 그랬는데 부침을 거듭하고 거듭한 끝에 행사 이틀 전에 놀이 날아왔어요. 통일부에서 승인이 났다. 다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그 정말 정말 리스트 마지막에 걸려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 영화 소지품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사실 여러분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북한과 뭔가를 문화든 뭐 그럴듯하게 말하면 문화들이지만 그냥 북과 함께 영화를 찍고 싶어하는 한 영화인의 좌충우돌 비행기.